이거는 AP 챔피언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걸 의식해서 이제 오른도 어떻게 보면 마법 딜러다 봐야 되니까요. 이거 성공하면은 서리아가 좀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. 바텀이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 부담스럽거든요. 그리고 적진영으로 마음껏 휘젓고 있습니다. 네. 자, 위치는 나중에 핑이 좀 찍히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스피릿 쪽 어플라이까지 약간 위쪽 무빙. 이거 순간이동 쓴 거라 넘어가서 죽으면은 그냥 망하는데요. 세 명 네, 그냥 망하는데요. 바로 죽으면 리달리 멀어요. 자 불 붙었고요. 이거 죽었어요. 점화 타이밍 망했어요. 용했고 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대한 거. 그쵸. 네, 그게 예전에 네. 어쩌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. 진짜. 이러면 10년 전에 기인이 와요. 이거 스피릿도 와요. 낚은 거예요. 걔들 다 한번 데리고 와. 이거 낚았어요 제대로. 러브샷이라 그래서 이거 우리아나 미키 목, 너 목숨 목숨 미키 목숨. 이거를 내 병에 밀어놓고 네. 깨면서 그냥 압박하는 거죠 계속. 네. 전멸도 있어 들은 전멸. 그래서 네. 죽였습니다. 그냥 죽었네요. 정말 네. 우리가 푼다. 붙어보자. 네. 우리가 정리한다. 우리의 미래는. 근데 안 될 것 같아. 라이브를 라이브를 조심해야죠. 앞바닥. 그다음에 달라붙고 벽. 이거 계속 살았어요. 자 이거 역습 되나요? 근데 나르가 좀 세게 센데 네. 뽀삐 쪽으로 근데 배타이 있고 배트면 그 다음에 나르가 좀 셉니다. 와, 밀어내고 그래, 네. 플라이가 만들었고요. 잡았어요. 네. 오디아나 좀 듣지만 이거 익수가 이트록 그렇죠. 근데 미끼도 오거든요. 충격파도 있어요. 아 근데 좀 묶어줘 묶어줘. 와와 아직 안 끝. 영으로 영으로 밈. 조이와 탐켄치가 분리되어 있을 때 때를 노려서 조이가 얼굴 내밀면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. 아빠 정화 길게가 만듭니다. 아빠 정화 썼어요. 자고 데미지. 한 방 한 방 때리. 막 그렇죠. 애쉬가 죽었고요. 그래도 데려갔어요. 네. 자 띄우고. 네. 쫓아가. 데미지가 좀 이상하거든요. 네. 투 코어예요 벌써. 그렇죠. 미키. 그리고 오리아나 쪽. 네. 빨리 도망을 살면 다행이죠. 그렇죠. 오이고 예 창을 던지니까 뭐라도 오는 태각하며 태각하며 예 넘어 펄짝 넘어가 작전 수행 완료 플로리스 툴을 예. 가져왔냐 적진에서 블루 가져왔습니다. 그쵸 예, 언제부터 적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, 이미 적진이에요. 예 자 예. 기인의 이제 성장세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. 텔 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풀 스펠이긴 한데 예. 그래도 미키를 잡으면 네, 또 다른 작전 나올지도 모르죠. 가치가. 자 이렇게 바로 가나요? 네. 미키가 죽었다. 이거 지금 심리적으로 서려원도 아 얘네 영웅 안 치는 척하면서도 쪼여놓고 나오면 계속 응징하거든요. 아 이게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척하면서 되게 협소하게 주는 거예요. 네. 진짜 쏙게. 아 이거 서려원 프린스 너네한테 허락된 건 이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야. 네. 여기서 나오지 마. 이들 적들 죽었고요. 탑도 아 노출됐습니다. 살릴 수 있을까요? 전멸. 아. 아주 안 끝났어요! 미스틱이야! 죽음의 무도, 에이. 일단 다 뚫립니다! 그쵸? 다 뚫려요! 아, 3억 짝이! 네! 이거! 가혹한데요! 뭐 수비병 없어요, 지금! 다 뭐, 네, 지금 그쪽 어디 가요? 네! 그게 결국 마지막 신호탄이에요. 예. 네. 갈 때 가더라도, 내가 쏘면! 그냥 진격이다! 쏘면 진격이다! 그때는! 일단, 그렇죠! 그때는 달려들어라! 마지막 지금 말고 네. 마지막 물 한 잔 마시고 네. 네. 기인이 잠잠해진 후에 물 한 잔 마시고 아 그래 진짜 네. 기인이 빠지면 기인이 빠지면 준비해라. 아 근데 왜 동료들이 이미 재군들 준비하세요. 예. 자, 다들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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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점 채우고 피점 채우고 지금 장군님 말 타고 있죠 주차적으로. 네. 그래서 자 화살 장전 하다가 자 지금 자! 나 진짜 스킬이지! 장군님 쏘셔야 됩니다! 왜 안 쏘세요! 왜 안 쏘세요! 예 쏴주세요! 막 이게 앞에서 아치긴다! 쏜다고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! 네 병사들도 지금 사기 동요하고 있죠? 네 지금 뭐 그러면 먼저 아주 1점 3 미스틱! 1점 4 바이오 있어요! 치고 나가면서 근데 떴고! 예, 이러면 떴고! 예. 하이브리드는 안 됩니다! 하이브리드가 궁을 계속 쬐고 있다가 빡! 네, 난 쐈는데! 아, 벤이 막았어요! 벤이 맞아요! 벤이 맞았어요! 벤이 맞았어요! 이리 변신! 자 익수가! 익수가 마지막까지! 동맹하게 싸우는 것 같지만 그냥 맞는 거였고 그렇죠. 결국 뭐 맞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아프리카 프릭스의 압도적 경기력입니다. 선을 쫙 그었죠? 그렇죠. 실수 없이 무리하지 않으면서 GG! 이번에 싸움 먼저 싸움 먼저 서철이 봐. 나 탑타워 치는 줄 우리 형 못해줘 이거. 네 서철이 아트 봐봐 아트 아트 내가 봤을게 아트부터 천천히 우리 하나 궁금심해라 아트 탈지만 그냥 잡아라 아트 잡아 오리 너플 오리 너플 아트 잡아 오리 너플이야 나 벽분 8초 나 먹기 됐어 우리 하나 구체 여기 있고 아 끝났다 오리 녹음 네. 우리 군 빠졌어. 나이스. 네, 이건 기인의 나르가 아트록스와 디달린 상대로 초반에 2대1 라인전에 가까운 걸 너무 잘 푸는 바람에 경기가
아프리카 프릭스와 서래원 프린스의 경기 만나고 오셨습니다. 첫 세트 정말 일방적인 경기가 나왔습니다. 뱀픽에서는 뽀삐가 등장했는데요. 네, 스피리 선수가 정글 뽀삐를 스크림에서 워낙 잘해가지고 항상 벤을 당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벤이 풀리면서 진짜 자신감 있게 바로 그냥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아프리카가 좀 특이하게 미드와 탑을 둘 다 선픽을 해서 한번 카운트 쳐봐라 그런 느낌을 보여준 것 같아요. 그런 자신감을 내비친 반면 서래원 프린스는 미드 탑에서 각각 후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신 것처럼 라인전에서부터 완전 일방적인 경기가 흘러갔어요. 뭐 왜 그럼 일방적인 경기가 나왔냐, 서래원 프린스가 단순히 그냥 뭐 힘이 빠졌어요 아니면 어떤 포인트가 있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이번 경기는 좀 의미 있는 초반 흐름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기 때문에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사실 특히 미드라인에서도 라인전 파괴력이 약하고 지적받던 아프리카에서 대놓고 선픽을 하고 찍어 누를 정도로 아프리카는 지금 뭔가 좀 살아나는 반면 서래원 프린스는 라인전 단계부터 픽의 이유도 살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 네. 네, 초반에 서래원 프린스가 원하는 그림대로 좀 흐름이 가진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. 처음 장면 만나보시겠습니다. 애쉬 자이라가 이 뽀삐와 니달리의 위아래 갈라먹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인전을 불편하게 시작한 건 맞는데 이게 네. 실수와 겹쳐서 어디까지 굴러가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애쉬는 라인을 푸시한 상태에서 선이랩을 잡고 매를 날렸을 때 이 매날리기가 레드 칼날불이 늑대, 블루, 두꺼비까지 한 번에 커버를 가능하게 하면서 상대 정글 동선을 좀 더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있거든요. 문제는 갈라먹기 때문에 뒤로 밀려난 상황에서 애쉬가 선이랩을 찍는 타이밍이 훨씬 더 늦어진 데다가 뒤쪽에서 매를 날리게 돼서 그 포지션이 안 좋아져요.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실수가 나왔습니다. 이 매가 레드만 의식하고 돌고래줄을 날린 바에 칼레브리 체크를 못했어요. 근데 실제로 이때 스피릿의 뽀삐는 칼레브리 잡고 있었거든요. 네. 서래원 프린스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. 미드 주도권 없고 뽀삐가 레드를 안 먹었으니 이거 미드 조이랑 뽀삐랑 같이 대륙횡단에서 나한테 오는 것 같다. 니달리 도망가자라고 착각을 했고 여기서부터 모든 게 그냥 다 꼬였습니다. 실제 뽀삐는 이 다음에 레드 먹고 아래쪽 그냥 바위게 기분 좋게 먹고 있는데 니달리는 어? 여기도 없네? 그럼 내가 바위게라도 빼먹어야지? 거기도 이미 먹고 끝났어요. 네. 여기서 진짜 게임이 뻥 터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뭔가 초반에 조합 파워를 살리지 못한 그 운영부터 매날리기의 실수 등등 여러 가지로 좀 서래원 프린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기였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 밖에도 초반 미드라인전에 대해서도 폰님이 좀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으시다면서요? 네, 저는 원래 항상 시작할 때 미드라인전을 보면서 시작하는데 네. 이거에서 이제 오리아나가 좀 많이 솔직히 못했어요, 라인전을. 이제 텔과 정화 이런 상대에서 정화가 뭐 도움을 주는 스펠은 아니지만 라인전을 텔 상대로 좀 저렇게 밀리면은 라인전 밀리면 좀 답이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. 텔로 한 번 저건 또 한 번 더 복귀해서 올 수도 있고 이미 여기서 이제 포션이 두 개가 빠지고 조이는 포션이 두 개가 남았고 이제 여기서 미드는 솔직히 끝났다고 보면 될 정도로 엄청 극심한 차이를 보였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지금 잠깐 본 것만으로도 통통별을 3대 중에 2대를 맞았고 그동안에 라인이라도 미니언이라도 본인이 스킬을 쓰면서 민 것도 아니고 라인도 계속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이거 조이가 미드같이 밀고 뽀삐랑 우리 불러오는 거냐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고생한 건 탑에서 아트록스가 나라한테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은 것 같은데 기인의 슈퍼플레이나 뭐 익수가 뭘 못했다는 것보다 미드와 정글의 플레이와 바텀의 그런 매날리기나 초반 라인전 아쉬움 때문에 그냥 서래원 프린스가 착각을 한 거예요. 그리고 그 착각이 이번 경기를 망치게 되는 제일 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는 좀 일방적인 흐름으로 아프리카 프릭스가 가져가게 됐는데요. 이번 승리에 가장 큰 공을 세운 POG 만나보겠습니다. 플라이 선수가 라인전을 확실히 잘하네요. 네. 이번에 좀 느꼈고 네. 역시 플라이 선수. 플라이 선수가 요즘에 좀 주가가 많이 뛰는 것 같아요. 지난 승리했던 경기에서도 네. 본인이 이제 POG를 받았었고 그렇죠. 자신감 있는 선픽 그것도 참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것 같아요. 각프리카 모두에 각성 플라이가 꼭 들어간다 그렇죠. 뭐 그런 얘기가 항상 있었거든요. 미드가 잘하면 더 게임 편해지죠. 그래서 초반에 항상 코는 미드 라인전 검사를 하거든요. 초반 만났을 네, 때부터 실스타일가 어디서 네. 벌어지고 뭐 어디서 로밍을 갔는데 안 가는 거 스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뜯어보고 네. 막 같이 저희가 의견 교환도 하고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플라이 완승을 폰이 외쳤습니다. 이제 미드 라인전 이겼기 때문에 니달리한테 그 조이가 CL 안 보여줄 수 있었던 상황이 나왔고 맞아요. 네. 플라이 선수가 저는 진짜 이번 판에서 엄청 큰 공을 세웠다 네. 그렇게 생각합니다.
12표 중에 9표 가져가면서 플라이 선수가 POG 차지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는 아프리칸 프린스가 가져가게 됐고요. 두 번째 세트는 아프리카를 상대로 서래문 프린스가 각성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